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첫 번째로는 에스코넥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 10월 달에 관심을 가졌던 서진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건설, 그리고 마지막 제이시안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에스코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코넥은 뭐 휴대폰 부품 제조를 하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뭐 전지라든가 이산화탄소 저감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속 부품 쪽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사업뿐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좀 참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달 말에 사우디를 방문해서 투자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들이 최근에 좀 전해진 상황입니다. 사우디와 한국이 산업단지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거기에 초청을 받아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좀 방문을 하면서 투자 포럼에 좀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왕실 네, 정부와 1차로 약 10조 원을 투입하는 사우디 한국 산업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정 지었고요. 리튬 1차전지 사업으로 원격 검침 프로젝트에 사업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21선 자리를 좀 지지를 해주고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길게 본다라면 한 1년 동안 좀 박스권 상태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최근 좀 저점을 좀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살펴볼 때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그룹대 상단을 좀 돌파시키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되는 자리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이하권인 2010원 이하권에서 좀 조정자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를 2250원 박스권 상단 자리를 좀 잡아드렸습니다만 사우디 프로젝트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점을 좀 살펴볼 때 이런 점들이 좀 실적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는 좀 흑자 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좀 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또한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좀 기술적인 이탈 자리인 1700원 잡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좀 15.6% 정도 상승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와서 또 재공략 관점으로 좀 공략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쪽을 제작을 하는데 대부분 좀 알루미늄으로 생산되는 통신장비 쪽을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미국 ESS 시장 또한 좀 매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단, 그다음에 통신 장비, 그다음에 ESS 쪽에 시장 확대가 이어지면서 지금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매출액이 증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2023년 8,400억 원어치의 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좀 전망치가 낮아진 상태인데 이는 2분기 실적에서 감가되는 부분들을 좀 반영했기 때문에 낮아졌지만 24년도의 실적은 폭발적인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어서 현재 주가는 충분히 좀 저가 메리트에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정 국면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함께 동반되고 되면서 이 역시 121선 자리 지지받고 되돌림 상태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700원 이하권에서 한 16,000원대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중장기로 보신다라면 아니면 4,000원 선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2024년도까지도 한번 좀 관심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도 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중에서도 특별히 뭐 지하 횡단 구조물이나 터널 쪽의 공사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총선을 앞두고 상황에서 정치권 여당 야당 모두 주요 도로에 대한 지하 추진 법안을 좀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1월 3일 날 좀 급등을 했다가 뱀매우는 자리까지 좀 눌림목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7,500원 이하권, 현재 뭐 7,470원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이하권부터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8,300원 단기적으로 잡아보시고, 현재가는 6,9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